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가 비무장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한 사실 확인됐다. 그리고 이 전투기에 폭탄까지 장착한 채 대기 중이었고 해군도 광주 진입을 위해서 마산에서 준비 중이었다. 한마디로 육해공 3군이 다 총동원된 상황이다. 이런 발표입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양래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증언들이 있었습니다만 공식 확인된 건 오늘이 처음인 셈이죠? 예, 그렇죠. 정부가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발표? 예, 사실 뭐, 한계가 뚜렷한 특조였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이 혹시나 새로운 사실이 있을까 했는데,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다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그동안의 헬기 기총 수사를 정부가 전면 부인해 왔거든요. 네.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기총수사가 있었다. 예. 그것도 21일, 27일 있었다. 예. 더해서 21일 날은 시민들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공중에서 시민들을 공격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것이, 신군부가 예. 자위권에 숨어서 모든 그 사격을 정당화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고, 네. 또 이것은 정말 이제는 5.18의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투기에 폭탄 장착하고 대기 중이었다. 해군, 네. 해병대도 광주 진입하기 위해서 마산에서 준비 중이었다. 이것도 혹시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건 새롭게 밝혀진 사실입니까? 저희가 제보는 받았습니다. 아. 제보는 받았는데요. 제보 자체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네. 여러 개의 제보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제보들을 같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특조위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5.18 관련 자료들이 뭐 대부분 폐기되거나 은폐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굉장히 조작되어 있어가지고 자료를 쭉 취합해서 보면서도 가짜와의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것도 또한 1980년대부터요. 네. 그때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는 워낙 살벌한 시기였기 때문에 예. 어느 부대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또 현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변조된 자료들을 몇 가지 각기 다른 자료들을 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조위가 그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62만 쪽에 달하는 이 그 자료를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예. 그 자료의 가치라든가 그게 담겨 있는 내용의 진실성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나서 정말 그 진실 규명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로 이제 끝나는 겁니까? 뭘 앞으로 더 해야 하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 네.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한 이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제 거기에서 이 일들을 그동안에 남아있는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사실 법적 근거 이런 게 아니라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한계지요. 그러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반복만 하고 있지 예, 예. 실제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보여진 그 현실입니다.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확인되기 시작했으니까 차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확고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나저나 그 광주교도소 그 옆에 땅도 이렇게 파고 그래서 왜 5.18 안매장 흔적 찾는 노력들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성과가 없습니까? 예, 아직 성과가 없네요. 아. 지금 뭐 저희가 이 그 안매장 흔적을 찾는 근거는 예.
95년, 1995년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재판 기록에서 예. 제3공수 본부대장 소령이 진술한 내용과 첨부된 약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6개의 구덩이에 80년 5월 23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12구의 시신을 묻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찾기 시작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 구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발견해야 거기 안에 있는 시신이 어디 옮겨졌는지 여전히 예. 거기에 남아 있는지 예. 알 수가 있을 텐데 계속 그 작업은 진행되는 거죠. 그럼요. 예. 포기하지 않고 예.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였습니다.